그래도 시동이 걸려서 다행이네. 여기는 제가 주차하는 버스 주차장인데요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버스들이 일이 없어서 지금 뭐 거의 반 강제로 휴무 아닌 휴무를 저도 지금 뭐 거의 그렇지만 지금 버스 트럭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60-70% 정도 지금 그냥 세워져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안 움직인 차들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. 이쪽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지금 일이 없어서 이렇게 버스들은 이렇게 서 있고 반면 이쪽 승용차들 지금 시간이 몇 시냐? 오후 1시거든요? 이게 전부 다 뭐 나들이 차들이에요. 뭐 물론 날 안 좋다고 해서 뭐 답답하시겠죠. 근데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하고 나라에서 살기 힘드니 뭐하니 하면서 이것저것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. 평일이란 말이에요. 평일 1시에 보면은 워낙 답답하니까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놀러 온 것 같은데 대부분 보시면 분위기가 그래도 좀 이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서로 협조하면서 조심할 분위기 아닌가. 설마 내가 걸리겠어? 난 안 걸리겠지.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대체 이 길은 언제 안 막히는 거야? 전쟁이 나야 안 막힐라나? 도대체 뉴스가 오버하는 거야? 아니면 이쪽 동네 사람들이 무감각한 거야.
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써 무감각하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자. 그래도 연일 뉴스에서 떠드는 거랑은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달라.